지금 스킨케어는 다 하고 왔고 바로 파운데이션 올려주도록 할게요. 피부 표현은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. 파운데이션은 두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사용해줄 건데 비레디 레벨업 파운데이션이랑 삐아 라스트 스킨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피부 표현을 해줄 건데 이 파운데이션만 바르기에는 조금 어둡고 이 파운데이션만 바르기에는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믹스 섞어주면은 아주 예쁜 컬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처럼 바라보겠습니다. 비레디 파운데이션은 04번 다미앤 컬러고요. 삐아 라스트 스킨은 02번 내추럴 베이지 컬러예요. 손등에서 믹스를 할게요. 이 정도로만 섞어가지고 퍼프는 내사랑 에스쁘아 퍼프로 촙촙촙촙 발라줄게요. 확실히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은은하게 광이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어서 삐아랑 비레디 파운데이션 둘 다 좋아가지고 오늘 믹스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오렌지 메이커. 제가 지금까지 제가 평소에 오렌지 색조를 그렇게 막 잘 사용하진 않았어요. 근데 머리를 이렇게 브릿지를 하고 브라운한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한번 오렌지 메이크업 해볼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삐아 제품을 많이 넣었는데도 생각보다 컬러가 좀 어둡네, 파운데이션이. 최근에 또 피부가 괜찮았다가 다시 한번 또 뒤집어져서 아주 악순환의 반복이다. 컨실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피부 표현 대박이죠. 하지만 이 광들은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. 바로 파우더 처리해줄게요. 요거는 키리치 블렌딩 DMI 블러 파우더. 이니스프리 블러 파우더랑 제형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. 컬러가 없는 그냥 하얀색 가루 파우더예요. 오늘은 블러셔로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오, 가루 날림 대박이야. 요 외곽 먼저.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. 그리고 눈가. 다크서클은 커버하지 않을 거예요. 그냥 얼굴 전체를 얇게 파우더 처리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얼굴에 전체적인 파우더 처리 해줬고요. 오늘은 블러셔랑 립으로 오렌지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은 진하지 않게 그냥 브라운 컬러로 음영 주듯이 할 거예요.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베이크하우스. 두 번째 컬러로 살구 베이지 컬러로 아이섀도우 베이스 깔아줄게요. 살구 베이지한 느낌으로 잡아줬고요. 소프트한 밀크 브라운 컬러로 한 번 더 음영을 잡아줄게요.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와일드 브라운 컬러로 라이너 대신 조금 더 음영을 요렇게 눈 끝에만 줄게요. 끝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줘서 눈 라인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줬고요. 눈화장은 여기서 끝낼게요. 요즘 최애 브로우 비레디 아이브로우로 그냥 제 기존 눈썹에서 요렇게 아치형으로 빼줬어요. 눈썹을 이런 느낌으로. 근데 어차피 앞머리가 가리기 때문에 눈썹을 이 정도로만 해줄 거고 오늘 처음 쓰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01번 아몬드 브라운 컬러 써줄게요. 이 제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글립스 쉐딩만 사용을 하다가 얘처럼 V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샀어요. 대왕 브러쉬로 전체 컬러를 섞어가지고 얼굴에 사용을 해줄게요. 먼저 쉐딩도 항상 굴리지 않고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주세요. 코 쉐딩은 첫 번째, 두 번째 섞어가지고 사용해줄게요. 확실히 제가 지금까지 쿨톤 쉐딩만 쓰다가 웜톤 쉐딩을 사용하니까 바로 콧대 여기 진해지는 거 보이세요? 웜톤 쉐딩이 컬러가 진하네. 콧동땡인 저는 코 밑에 깎아주시고 남은 잔량으로 저는 코뿔을 항상 이렇게. 그리고 입술 쉐딩 요거 꼭 해야 돼. 진짜 보이시죠? 흠푹 들어간 거. 자,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블러셔와 립을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렌지 메이크업의 주인공이죠. 제가 리뷰했던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04 본캐 열공예. 요즘 친구들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. 11일?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은 채 여러분들 열공하시고요. 저는 메이크업 하겠습니다.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컬러가 심하진 않고 저처럼 오렌지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은은한 오렌지 컬러예요. 오늘 메이크업을 위해서 브러쉬는 새롭게 빨아왔습니다. 요거는 펄은 없는 그런 블러셔고요. 여기 눈 밑에서부터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 해줄게요. 스마일 치크! 여기
여기 발색이 진짜 은은해서 티가 막 나는 블러셔는 아니에요.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냥 나는 은은하게 컬러 주고 싶어 하실 때 바르셔도 괜찮고, 아니면 저처럼 오렌지 컬러 입문자분들이 오렌지 컬러 블러셔 한번 사볼까? 하실 때 아주 좋은 컬러예요. 남은 양으로 여기 콧잔등까지 이어서 발라줄게요. 밑바탕을 깔아놨잖아요. 조금 더 진하게 얹어줄게요. 출치한 메이커처럼 이 정도로 저는 블러셔를 해줄게요. 오늘 립은 삐아랑 라카 제품 준비했는데요. 삐아 라스트 베벨 립 틴트 35번 행복한 척으로 립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. 탁한 오렌지 당근 컬러예요. 라카 스무스 매트 립 틴트 에디 컬러로 입술 중앙에 그라데이션 해줄게요.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오늘 준비한 오렌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오늘 영상도 오늘 메이크업도 예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